안녕하세요. 이것저것 찍어보는 위노입니다. 저번에 이제 중고나라 검색법 영상에 이어서 실제로 중고 거래를 하러 갔을 때 어떻게 매물을 확인하고 상태를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고 직거래 첫 번째 팁은 바로 중고 거래를 하는 장소입니다. 최대한 야외보다는 실내가 좋고, 그리고 너무 어두운 밤보다는 최대한 밝은 낮이 좋습니다. 왜냐하면은 밖에서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카메라의 상태를 보기에도 좀 어렵고, 또는 이제 카메라 바디 같은 경우 이제 마운트를 풀었을 때 먼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야외보다는 실내를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낮에 해야 하는 이유는 어두운 밤에 확인하는 것보다 낮에 이제 여러 가지를 찍어보면서 그렇게 이제 중고 거래를 하시는 게 밤보다는 조금 더 훨씬 좋더라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바디 상태 확인법과 그리고 렌즈 상태 확인법, 요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바디 확인 방법입니다.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외관이겠죠? 어디에 떨어진 기스나 모서리에 끊김은 없는지, 특히 모서리 같은 경우를 좀 많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디에 긁히거나 하는 경우에 가장 눈에 띄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이 카메라의 모서리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. 이제 바디 외관의 깔끔함을 확인을 하셨다면 카메라를 켜셔서 카메라의 다이얼이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. 다이얼을 돌렸을 때 제대로 인식이 되고 잘 돌아가고, 그리고 돌리는 거랑 맞게 매뉴얼이 설정이 잘 되는지, M 모드로 돌렸는데 다른 모드가 나온다든지, 그런 오류나 펑션 버튼을 눌렀는데 작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, 이런 전체적인 다이얼을 한번 싹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카메라 LCD와 뷰파인더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. LC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는 필름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는데, 이제 필름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경우에 너무 LCD에 스크래치가 많다든지, 또는 뭐 찍힌 자국이 있다든지, 그런 LCD의 상태를 확인해 주시고요. 그리고 뷰파인더를 보셨을 때 뷰파인더 안에 화면이 잘 보이는지, 그리고 흐릿하진 않는지, 먼지나 또는 얼룩이나 그런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있진 않는지 한번 그런 것도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. 다음으로는 마운트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. 특히 이제 사용감이 좀 있는 제품들은 당연히 구매를 할때 마운트 부분을 보시면 렌즈를 자주 넣었다가 뺐다, 뭐 그런 식으로 스크래치들이 당연히 있기 마련인데, 처음에 구매를 할때 거의 쓰지 않은 제품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었고, 그 상태에서 거래를 했는데 마운트가 엄청 긁혀 있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, 특히 거의 신동급들이나 민트급들의 바디를 구매하실 때 마운트 부분에 스크래치가 많지 않은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사실 바디의 상태는 그렇게 크게 어렵게 확인할 것들이 별로 없긴 합니다. 이제 다음은 중요한 렌즈이죠. 렌즈 확인법은 카메라 바디보다 좀더 디테일하고 좀더 정밀하게, 그리고 좀더 세세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카메라 바디처럼 외관을 보셔야 합니다. 렌즈를 떨어뜨리거나 바디를 떨어뜨리면서 렌즈가 부딪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외관에 렌즈 스크래치가 없는지, 어디에 찍히거나 그런 자국들이 없는지, 그런 거를 꼼꼼히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.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카메라의 펑션 버튼처럼 렌즈에 보면은 뭐 MF, AF 조작 버튼, 그리고 뭐 숨돌림 방지 버튼, 이런 여러 가지 다이얼들이 잘 작동이 되는지 바디와 결합하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다음 가장 중요한 정말 렌즈 확인입니다. 당연히 렌즈의 그 필터를 제외한 렌즈의 그큰 렌즈 부분에 스크래치가 없어야 하고, 큰 기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. 그리고 반대로 돌려서 특히 마운트 되는 부분의 렌즈에 뭐 스크래치가 있는지, 흠집이 있는지,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. 그래서 이 렌즈의 스크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낮에, 그리고 실내에서 밝은 환경에서 확인해 주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. 어두운 곳에서는 이런 스크래치가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, 또 이제 확인을 할때못볼 수도 있기 때문에 밝은 곳에서 이제 하나하나 빛에 비춰보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육안으로 이제 렌즈의 겉부분 외관을 확인을 끝났으면, 렌즈 같은 경우에는 요 휴대폰 후레쉬로 이제 렌즈의
안쪽을 비춰보시면서 렌즈 내부에 곰팡이나 먼지, 뿌연 얼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. 이렇게 휴대폰 요 후레쉬로 렌즈 안쪽을 비춰보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렌즈처럼 안쪽에 곰팡이나 먼지가 많은 경우에는 이 뿌연 자국들이 보입니다. 자, 반대로 깔끔한 렌즈들은 이렇게 휴대폰 빛을 비춰봐도 크게 얼룩이 보이지가 않죠. 특히 렌즈 안쪽에 곰팡이나 이런 렌즈 내부에 있는 그런 얼룩들은 AS 센터에 가서 수리를 맡기더라도 상당히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런 렌즈 내부의 상태는 꼭 필히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 기타 다른 소소한 팁들이라면 렌즈를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뭐 웬만하면은 그 렌즈에 사용할 바디를 같이 가져가셔서 마운트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. 그리고 반대로 바디를 구매하신다 하더라도 본인이 사용할 렌즈를 같이 가져가셔서 이제 마운트를 해보고 상태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단순히 바디만 딱 보고 렌즈만 확인을 하기에는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꼭 한 세트로 결합을 한 상태에서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사실 이렇게 굉장히 짧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중고거래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순히 놓고 보면은 바디 외관 확인, 버튼 잘 되는지, 뭐 다이얼 잘 돌아가는지 요거 확인, 그리고 렌즈에 흠집 없는지, 뭐 기스 없는지, 렌즈 내부에 곰팡이나 먼지 없는지, 얼룩 없는지 요렇게만 딱 확인을 하시면 거의 뭐 애지가란 건 다 확인을 마쳤다고 보시면 됩니다.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? 이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두 번 중고거래를 해보시면 확실히 저렴하고 좀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많은 분들께 중고거래를 추천드리는 편이고요. 좀 약간 자금이 모자라거나 그런 경우에도 중고거래가 훨씬 좋기 때문에 이런 작은 팁들을 이용해서 원활한 중고거래를 잘 마치시기를 바랍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. 그럼 안녕.